네, 권순우 기자의 돈 버는 경제 상식. 이 책도 저희 지하 스튜디오 오시면 직접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엔터 쪽에 빅뱅이 지금 막 물론 이제 전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고 우리 전문님도 아시죠? 아, 예, 알고 디플. 있죠. 네. 예전에 이제 90년대만 해도 디스 플러스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아,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저도 네. 안 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들어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왓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죠. 또 각종 OTT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또 이 네. 와중에 이게 악재냐? 그렇지도 또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악재일 수 있지만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에겐 대단히 큰 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프로 이 정도 미디어 엔터 쪽에 배경 지식 갖고 있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제가 옆에서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진우 프로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 진우 형이랑 저랑 큰 차이 없습니다. 왜 이진우 형을 더 높게 보시는 거지? 아니, 지난주 금요일 안 오셨을 때 네. 우리 이진우 프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갑자기 대학원생이 한 명 와서 똑 진우 형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엔터 굉장히 심오하신. 아, 원래 맞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의 거장이시잖아요. 아, 사실 뭐 엔터 쪽은 제가 진짜 투자를 네, 했었어야 되는데. 최고죠 뭐. 네, 경제방송의 뭐 유재석 같은. 경제방송을 엔터의 영역으로 끌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안지나 연구원과 함께 이제 미디어 엔터 쪽 또 OTT 이야기 등등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지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실제로 뭐 몇몇 채팅창에서는 그 걸그룹 연습생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닌 거죠? 네, 네. 악플 엄청 달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건 이제 아닌데 네. 워낙 이제 여의도에서도 유명하시다 보니까 하여튼 마이크만 약간 좀 정면적으로 향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예, 여기 약간 지향성이 좀 있는 마이크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얀지나 연구원과 함께 미디어 엔터 그리고 OTT 이야기 한번 드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저희에게 오셔서 하이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좀 해주셨죠.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걸로 보고 네. 있고 네. 이제 오전에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장 마감 앞두고 좀 상승폭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사실 좀 엔터주들이 그동안 좀 올랐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려 있었고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새로운 뭐 호재나 뭐 이슈가 있어서 올랐던 건 아니고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것들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수급이 세게 들어왔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리포트도 나오면서 지금 3분기 프리뷰 시즌인데 11월 4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연내 좀 최고치 분기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프라인 콘서트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이제 BTS 분들이 이제 LA 가서 공연을 하기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네. 좀 주가는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호재랄 게 새로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다 그렇죠, 알려진 것들이 있는 네, 거죠? 근데 오늘 반영된 거예요?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뭐 추가적인 뭐 투자 기대감이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이런 걸로도 또 센티적으로도 엮여서 좀 많이 움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하이브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엔터주 중에 하나 였고요. 자, 하여튼 뭐 하이브 얘기는 뭐 차차 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실지 먼저 좀 한번 풀어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엔터랑 제가 미디어 그리고 호텔 레저 뭐 이런 쪽들을 다 보고 있는데 이제 미디어 쪽으로도 좀 관심이 많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좀 흥행을 하면서 넷플릭스 거의 94개국에서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 혹시 그 오징어 게임이라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자, 게임을 시작하시. 몇 번이신가요? 무궁화 꽃. 네. 제가 오징어 게임 네, 우리 제작진들이 힘겹게 준비한 소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방송을 엔터 쪽 엔터의 세계까지 끌어온 우리 정프로와 함께 우리 제작진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죠? 아, 이렇게 지금 아, 프론트맨인 아, 요건 이제 저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가면을 잠깐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정말 대박 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네, 여전히. 네, 그래서 유료 가입자 수 지금 넷플릭스 기준으로 2억 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의 한 53% 정도 비중이 전 세계 이제 유료 가입자 수 중에서 1억 명 넘는 이상 인구들이 오징어 게임을 다 시청을 한 상황인 거고 이제 94개국에서 1위를 일으키면서 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좀 돌풍을 다시 한번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비영어권 제작사 그리고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1위를 달성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전에 최고 기록이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스위트홈이 3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스위트홈. 네, 그게 가장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기록을 하면서 3주 연속 그것도 21일 연속 지금 1위를 하면서 최단시간 그리고 최다 기록 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마 넷플릭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좀 그 넷플릭스 실적 자체에 좀 많이 도움을 주는 이제 키 작품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지금 10월 15일 그리고 11월 19일 차기작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 뭐 마이네임이나 지옥 같은 이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이제 개봉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번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제 글로벌리 좀 평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기작으로 이제 나오는 이런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한 씨랑 이제 주연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지금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에서 이미 선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6부작 중에 3부작 정도 선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또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 이제 한소희 씨랑 안보현 씨 주연에 나오는 이제 마이네임 같은 경우도 그거는 좀 더 감정적, 그러니까 뭐 공유를 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보면 사실은 한국인 정서를 좀 많이 담은 이야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흥행의 부침을 제가 예상을 감히 할 순 없지만 이제 글로벌리 또 한 번 좀 히트를 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는 이제 유한 씨가 주연으로 나온 작품의 이런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웹툰 베이스로 또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DP라든지 정혜인 씨 나온 주연의 DP나 뭐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다 웹툰 베이스의 스토리로 이제 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공통점이나 뭐 이런 전작에 이제 히트를 친 레코드를 좀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해서 좀 가늠을 해 보자면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제 차기작들도 굉장히 좀 글로벌리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안진아 연구원이 더 뭐 자세히 분석은 하시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이토록 큰 흥행을 한 거는 약간 좀 그 새로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거에 대한 그 호기심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그런 여러 뭐 가면이 됐든 여러 설정이 됐든 게임 같은 것들이 아마 외국 사람들이 거의 처음 본 설정에 그러니까 스토리는 조금 뭐 익숙하더라도 여러 뭐 미술 장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 본 것들이라 그런 인기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런 새로움이 없는 경우에도 그런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요거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좀 있거든요. 일단은 좀 히트를 쳤던 작품들을 보면 킹덤도 네. 그렇고 사실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의 이런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극의 이제 서양의 좀비 문화를 이제 만든 이제 없던 스토리로 이제 화제를 일으켰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좀 한국적인 놀이가 가미된 요소들이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뭐 땅 따먹기나 뭐 뽑기나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없었던 문화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었던 장치들이 아닌가 해서 그런 요인들이 좀 가미가 돼서 서구권에서는 좀 흥미롭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되고 네. 있는 그러니까 제작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그런 요소들을 좀 갖고 있는 게 네. 확인이 좀 되나요? 네, 뭐 그런 웹툰이나 뭐 이런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아무래도 좀 한국
밖에서만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다 보니까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뭐 흥행이 된다 안 된다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랑 뭐 컨텐츠를 다 보기 챙겨 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그 흥행을 글로벌리 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 못한 거죠. 네네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응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참신하고 새로운 소재다라고 해서 네.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 철학적인 인생의 메시지까지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열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생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한 단면, 한국 사회 그런 것들을 좀 철학을 닮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오징어 게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뭐 부의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뭐 메시지를 좀 재밌게 한국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풀어냈기 때문에 좀 메시지도 주면서 한국의 이런 정서나 문화도 좀 전달하는 이런 컨텐츠가 좀 상대적으로 호응을 얻지 않았나라고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는 보편적이 돼, 글로벌하게 보편적이 돼, 그 한국적으로 갔을 때 가장 네. 큰 그러니까 결과가 한국, 나오는 것 같다. 한국적인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엔터들, 뭐 K-pop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뭐 아이돌의 군무라든지 뭐 칼군무나 뭐 아이돌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서구권에 없었던 것들이고, 드라마나 콘텐츠 그리고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한국의 문화나 이제 정서가 담긴 스토리 라인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이제 제작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K-콘텐츠, 뭐 K-엔터, 뭐 K-팝, 뭐 K 뭐 드라마 뭐 다 K자가 붙는데 그 K라는 의미가 이런 한국적인 거를 좀 가장 대표할 수 있고 자기 색깔을 내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리 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K가 다 붙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엔터 미디어 엔터 쪽에 이제 쭉 전망, 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되겠죠. 네. 예, 그런 데 중에 이제 상장사가 뭐 네. 뭐 J 콘텐츠리 스튜디오도 되고 네. 또 뭐 있죠? 드라마 제작. 옛날에 뭐 초록뱀도 있었고 네, A스토리인가요? A스토리. 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먼저 이제 넷플릭스 그 킹덤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면서 그게 A스토리군요. 네.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은 대표적인 중소형 제작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10월 23일에 TVN에서 이제 같은 김은희 작가의 지리산이 방영이 됩니다. 전지현 씨랑 이제 주지훈 씨가 찍은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전반적으로 제가 컨텐츠 주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이 화두가 됐지만 보통 이제 연간으로 라인업을 봤을 때 3분기 기점으로 이제 편성들이 좀 대작이라고 할 만한 제작비 뭐 200억, 3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간 뭐 텐트폴이라든지 아니면 좀 화제가 될 만한 이런 작품들이 3분기 기점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4분기로 갈수록 또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 맞물리고 이제 대작들이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 좀 라인업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센티적으로도 그렇고 회계에 반영되는 그런 편성 시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펀더랑 맞물려서 좀 컨텐츠 주들 그리고 관련된 중소형 제작사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 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들 많이 편수 제작하는 대형 제작사들도 이제 굉장히 좀 사이클이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드라마 제작사에도 뭐 괜찮은 미래가 좀 보이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다른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전기전자 부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거는 네. 맞죠, 여기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기보다는 일단은 회계적으로 미스매치가 좀 있고요. 시기적으로 방영과 뭐 드라마를 이미 만들어서 이제 뭐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무형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뭐 이미 제작비를 들여서 이제 방영을 하고 이제 편성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이 일단은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을 편성을 했을 때 이미 일단 투자를 하고 만들었을 때 이후에 성공의 부침의 흥행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고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네, 좀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대박이 나면 이제 해외로 판권을 수출한다든지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뭐 2차, 3차 이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단순히 좀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흔히들 아는 그런 편성 채널 뭐 그냥 TV에 나오는 KBS, MBC, 뭐 SBS 같은 이런 방송국에만 좀 편성이 됐었고 이렇게 콘텐츠를 게재할 만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통 채널이 좀 한정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이런 채널 플러스 더불어서 뭐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규모 OTT 플랫폼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하면서 여기에 태울 만한 콘텐츠를 얻을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진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과거에 이제 저희 뭐 TV에서만 방영이 되는 것들은 좀 규제가 있잖아요. 내용이나 심의 같은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좀 다양해지면서 그동안 좀 방영되지 못했던 그리고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한 소재를 좀 잘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콘텐츠로 제작 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네. 자유롭게 게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아까 뭐 잠깐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네. 디즈니 플러스 상륙 네. 네. 그게 우리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와서 뭐 호재다라기보다는 사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거든요.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게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좀 오픈형이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료 보시면 굉장히 2019년도 11월에 런칭을 했어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런칭을 네. 했고 이미 콘텐츠를 가지고 OTT 서비스를 런칭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마블이라든지 뭐 디즈니 만화 시리즈, 월트 디즈니 시리즈, 그리고 픽사,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ESPN 뭐 이런 스포츠 채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 많이 가지고 이미 콘텐츠를 갖고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한다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인 콘텐츠를 보유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타 콘텐츠를 이제 뭐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넷플릭스보다는 좀 제한적인 약간 좀 폐쇄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국에 이례적으로 좀 진출하면서 콘텐츠를 게재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테스팅 배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콘텐츠가 그만큼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굉장히 좀 화제성을 낳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본인이 원래 우리가 가진 콘텐츠 말고도 다른 이제 제작사로부터 만들어진 콘텐츠를 게재했을 때 얼마나 더 파워풀하게 유료 가입자 수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한국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 좀 개방하는 모습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한국의 이런 플랫폼 업체들보다는 콘텐츠 제작사들의 입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지금 1억 명 좀 넘어요. 그래서 런칭한 네네 지금 넷플릭스가 2억 명 좀 넘는 수준이고 절반 정도인데 많이 따라왔네요 그래도 넷플릭스가 1억 명을 달성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서비스 2007년에 런칭해서 2017년에 10년 걸렸어요 10년에 걸린 유료 가입자 수를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16개월 만에 돌파를 한 상황이고 지난 2분기 기점으로 이제 보면은 분기 기점으로 이제 유료 가입자 수 증가율을 보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1,600만 명 순증했거든요 근데 동 기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기저가 높긴 하지만 150만 명 정도밖에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또 실적을 그 당시 2분기 때 리뷰를 했을 때 매 분기마다 이제 유료 회원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느는지 이런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키 인디케이터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뭐 실적 안 좋고 이제 뭐 닫힌 시장 아니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리오프닝 된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쪽 이제 뭐 좀
좀 재미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려의 시각들이 많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 실적 리뷰하면서 2분기에 유료 가입자 수 이 정도 느는 거 QOQ로도 당연히 늘었고 좀 이제 절대적인 이제 기준치가 1분기가 워낙 좀 서프가 나온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좀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넷플릭스 끝났다 디즈니도 들어오고 디즈니는 이렇게 뭐 더 빨리 성장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네. 그게 약간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뭐 유료 가입자 수 뭐 100만 명 늘 거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을 때 1분기가 워낙 서프였었고 뭐 2분기는 좀 하이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사실 그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유료 가입자 수의 순증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작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된 것들이 이제 개봉이 있고 또 흥행하는 컨텐츠들의 라인업들이 하반기에 더 모멘텀이 풍부하니 약간 2분기 때 좀 이렇게 빠질 때 더 담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네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콘텐츠 시장에게는 열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제작사들도 수혜가 굉장히 좀 돌아가는 그런 이익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무님께서는 미디어 엔터 쪽 혹은 뭐 OTT 쪽은 관심이 크게 없으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니 우리 네. 안진아 연구원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서 아니 네, 제가 감이 끊지 않고 지금 푹 빠지셨군요. 네, 네. 푹 빠져서 듣고 있었는데 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우리 네. 안진아 연구원이 이제 얘기 안 한 것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리면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그렇죠? 네, 치맥 난리 났죠. 난리 났었죠. 네, 그게 몇 년도였는지 아세요? 별그대 네. 2014년으로 가겠습니다. 와, 맞습니까? 아니요, 2013년인데 거의 맞추셨어요. 아, 13년입니까? 네. 네, 거의 8년, 7년 뭐 거의 맞춘 거나 맞췄는데 2013년도에 이 별에서 온 그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우리가 그때 별그대의 이 수혜주가 뭘까? 그죠? 뭐 이렇게 막 찾아볼 수 있는데 교촌치킨. 교촌치킨?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있는데 실제로 아니요. 이 별그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죠. 네. 너무 멋있고 한국 사람들 세련되고 한국 남자들, 한국 여자들은 왜 저렇게 피부도 좋아 보이고 이쁠까? 화장품. 그러고 나서 화장품이 뜬 거예요. 2014년, 15년도에 네. 맞아요, 최고의 맞아요. 대장주가 네. 화장품이 되고 마스크팩 뜨고 그랬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기생충 영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정재라는 그 배우의 연기 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넷플릭스나 또 월트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또 드라마에 투자를 유치하는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몇십조의 효과가 있어요.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네. 정말 연말이나 국민 훈장 줘야 돼요. 어디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 그 출연자들 그다음에 네. 감독 정말 그 훈장 줘야 되고 우리 정프로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팔리는 게 옛날에 화장품 뭐 천소희 코트 이렇게 팔리는데 네. 오징어 게임은 저 출연인 뭐 이게 저 뭐 달고나 이거 먹는 네. 그 재밌기는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네. 넷플릭스 사장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아 그런가요? 되게 좀 보면 이렇게 약간 한국을 약간 좀 이렇게 보던 분이 한국이 이런 나라여서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소재를 이런 연출을 이런 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자체가 네. 뭐 박정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로서 제일 히트친 거 또 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장금. 아 전 세계적으로? 네. 아 대장금. 그렇죠? 아 중동 쪽에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네. 대장금은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세요? 대장금. 네 한번 맞춰보세요. 2004년 한번 갈까요? 와 퀴즈 대 그냥 우승한 게 아니네요. 아 비슷합니까 또? 아니 진짜 2003년도에 방영돼서 2004년도에 끝났어요. 아 맞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폭등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출이... 것처럼 네. 그 드라마의 힘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이미지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Made in Korea 하면 지금의 Made in China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확 바꾸는 게 그런 드라마의 효과가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저 밑에 싱가포르, 중동까지. 아,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소재 네. 이런 거 나왔을 때 한국이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게 어떻게 뭐 새로운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미국 드라마 한번 보세요. 미국 영화. 맨날 스파이더맨 써먹고 헐크 꺼내서 또 써먹고 헐크 네. 뭐 보면 소재가 없어요. 나라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소재가 원더우먼 꺼내오고 막 또 재탕하고 그런데 뭐 희한한 장르인 거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장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주입식 교육했다고 우리 스스로 아유 우리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느 나라보다 지금 창의적인 문화 뭐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옛날에 대장금을 생각하고 별그대를 생각하면서 야 내년 저는 내년에 또 소비재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에서 히트치는 상품이 나온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오징어 게임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예, 그 감독 뭐 스태프들 예, 연기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플러스 하나 더합니다. 드리자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좀 답답하셨군요. 좀. 아니요. 맞아. 아니, 엔터랑 이제 미디어를 같이 보는데 네. 제가 하이브의 TP가 가장 높아요. 그 네. 50만 2천 원인데 50만 2천 원? 네. 지금 30만 원인데 네. 근데 뭐 금방 이제 35만 원 갈 거고 이제 아무튼 제일 높은데 그 밸류를 하기가 사실은 무형자산을 좀 가치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이란을 굉장히 좀 녹여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할 때 제가 좀 TP를 좀 세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나 막 이런 고유 명사들이 있잖아요. 네. 일본 하면 스시가 떠오르고 프랑스 하면 옷, 패션이 떠오르고 근데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막 K-pop, K 컨텐츠 그렇죠. 이게 네. 약간 주류 문화 산업이 이제 주류 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한국 그리고 대표. 네 그리고 이런 문화 수출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 수출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소비재나 이렇게 파생되는 이런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파급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으로 주류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 지금 뭐 엔터 사사나 뭐 중소형 제작사들의 시총 사이즈가 뭐 절대적인 뭐 제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작을 수 있지만 이게 커져갈 수 있는 룸이나 이제 파생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파급력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높은 밸류를 부여하는 게 맞고 한국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김치나 아니면 뭐 K-POP이나 BTS나 K 콘텐츠 이게 굉장히 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네. 진짜 옛날에는 뭐 네. 한국 하면 김치였죠 뭐. 그렇죠. 네. 근데 김치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듣네. 요즘은 한국 하면 김치 얘기하는 김치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고 그런 네. 거지. 네. 아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약간 좀 반론?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네. 그 문화 산업이 이제 많이 전 세계로 뻗쳐 나가면서 우리의 하이브 우리의 뭐 엔터사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사실은 지난 한 80년대 때부터 전 세계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엔터 미디어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미 지배를 했던 그런 회사들의 시총이나 기업가치 훨씬 우리보다 높았어야 되고 뭐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 있는 엔터사들 가운데 과연 그렇게 높은 가치나 아니면 뭐 높은 저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일단은 상장을 이미 했고요. 뭐 3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3대 레이블 중에서 이제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일에 나스닥을 상장을 했고 UMG도 이제 추석 연휴 때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워낙에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음악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 시장 엔터 쪽에서는 주류 산업이었고 다만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좀 새롭게 이제 재조명이 되는 부분은 비주류였던 애가 주류가 되니까 네. 어떤
시장에서 새로운 애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야 어떻게 한국의 뭐 엔터사가 전 세계를 호령해? 근데 진짜 그런 게 됐어.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저 밸류를 주고 야 우리가 이게 된단 말이야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야 미국은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지배하고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데 요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 하이브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냐는 정프로의 반론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왜냐면 그러면 뭐 미국에 엔터사가 뭐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A라는 엔터사가 있다고 치고 거기에 뭐 무슨 유명 가수들 뭐 과거에 뭐 마이클 잭슨이든 아니면 머라이어 캐리든 이런 사람들이 소속돼 있던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회사들이 과연 지금 하이브가 얼마 12조인가요? 예, 하여튼 그 정도 네.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이상 왜냐하면 그때 가수 그 가수들은 지금 우리 BTS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었을 테니까 그 가치를 받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도 되니까 미국의 엔터사라는 개념이 일단 없고요. 한국에만 아, 있는 좀 개념인 거고 좀 많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속 계약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연예인이나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발굴부터 시작해서 뭐 배우면은 뭐 배우 매니지먼트 해주시고 음악 하시는 분은 뭐 레코딩하고 뭐 이런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독점 계약이라는 개념이 일단 없고요. 뭐 아티스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레코딩하는 거 따로, 매니지먼트사 따로, 그리고 뭐 레코드 하는 거와 매니지먼트 업무 뭐 이렇게 브로커리지 하는 업무가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순 엔터사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문화적인 측면이 저는 앞으로도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비하고 뭐 즐기고 지금 그럼 좀 레저나 이런 여가 문화 쪽으로 좀 이런 소비하는 쪽으로 많이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고 네. 또 소비하는 세대들도 MZ 세대로 좀 많이 주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의 성향을 보면 좀 이런 쪽으로의 산업이 엔터나 콘텐츠 쪽이 좀 더 커져갈 수 있는 룸이 많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우리 전문님 뭐 또 찾아보고 계십니까 혹시? 네. 실적을 찾아보는 게 우리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지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가 너무 비싸게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낀 거 아니야? 좋은 지적인가요? 네. 엄청 좋은 지적이에요.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식을 할 때도 항상 늘 글로벌 피어 그룹들 얼마 받는지 네?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가 좀 고밸류에이션은 맞아요. 맞는데 뭐 얼마 전에 뭐 테슬라도 PER 200배 받고 120배 받고 이게 말이 돼 했지만은 성장률이 엄청난 네.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합리화가 되려면 네? 성장률. 그다음에 예측 미래의 이익이 2년 뒤, 3년 뒤에는 얘네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이제 사이클 산업의 한계인 거죠. 2, 3년 뒤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네. 애플이 됐든 코카콜라가 됐든 아, 2, 3년 뒤에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익 얼마 나올 거야. 이게 이제 이익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멀티플을 또 높여주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라든지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과연 반짝이 아니냐. 이번에 반짝 아니야? 요렇게 되면 네? 아유 지금 저 밸류에이션 말도 안 돼 이게 되는데 우리 엔터 2011년대 이제 소녀시대가 CNN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11년대에 소녀시대가 CNN을 타면서 어? 이게 우리 엔터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과연 가능해? 지지지지 베이베베베 네. 예.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터지고 나서 그동안에 아무 히트작이 없다가 갑자기 또 BTS가 나왔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 소녀시대 이후에 엑소 많이 나왔죠. 으르렁 으르렁 엑소도 나오고 네. JYP에서도 나온 게 뭐죠? 링딩동. 아 JYP. 네. JYP는 그 걸그룹에서도 뭐 원더걸스? 예. 뭐 아니, 원더걸스 좀 안 됐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그쪽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네. 어떻게 저렇게 아이돌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뽑아서 엄청나게 또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나라 여자 그 양궁 선수들 같아요. 여자 골프 선수들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획을 잘해서 저렇게 히트작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바이오에서 해가지고 신약 성공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이 기획력이 저는 네.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한 올해 하이브가 1500억 나오나요? 제가 추정한 거는 일단은 상반기는 500억 영업이익 기준 올해 상반기. 네, 그리고 네. 하반기는 15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럼 합산 2000억? 네, 합산 2000억 정도로 추정을 저는 네. 하고 있고 컨센도 얼마나죠? 작년 대비해서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3년 연속 네. 지금 이익이 네, 계속 네, 이익 그로스는 네. 계속해서 높게 보고 증가하고 있고, 있고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네, 콘서트 저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5000억까지도 이제 5000억이요? 라고 이제 숫자 추정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거의 매출은 아니죠? 이익 기준으로 네. 이익 영업,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네. 예, 영업이익 5000억 나오면 지금 11조라는 그 시총이 합리화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엔터의 본업이 당연히 아티스트가 메인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좀 한국의 엔터 산업에 좀 더 이제 밸류를 주는 부분은 이제 팬덤 문화를 또 새로 만들었고 이 팬덤 문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까지도 좀 연결이 되는 이런 팬슈머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컨슈머의 이제 팬클럽 뭐 이게 네네네. 붙여서 이제 팬슈머라는 새로운 또 신조어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러한 팬덤 문화가 이제 해외에는 그렇게까지는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막 이런 게 좀 없었던 이제 새로운 산업군이고 이제 하이브나 뭐 이제 한국 같은 기획사들은 뭐 11월에 상장하는 디어의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소비를 창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익단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수익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기존에 창출하던 뭐 앨범 판매나 뭐 공연 이외에 좀 새로운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역으로 이제 해외 쪽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좀 수출을 또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BTS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의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결합해서 네. 좀 더 새롭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그럼 네. 일단 지금 저희가 하이브에 너무 좀 집중을 했으니까 네. 나머지 또 뭐 SM, JYP, 네. 뭐 또 YG 뭐 네. 이런 최근에 회사... SM 뭐 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에스파인가? 회사들도 예 네. 에스파인가? 네. 에스파에 네. 누가 유명하던데? 아, 그 에스파. 카리나요? 카리나인가요? 네. 아이돌 말씀. 카리나 가위나 뭐 이런. 카리나.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서 좀. 가위나. 네, 그래서 SN 같은 경우도 네. 좀 뭐 세계관, 뭐 메타버스, 뭐 관련해서 뭐 AI, 뭐 그런 가상 현실의 자아, 뭐 이런 세계관을 내세워서 또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또 양성을 한 상황인 거고 에스파가 또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만 장 정도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선주문 양으로는 네. 걸그룹이죠. 네, 걸그룹이 45만 장 그리고 비교적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른 속도로 앨범 판매량을 좀 내세우고 있고 좀 글로벌리 팬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앨범 판매량이 거의 50만 장, 60만 장 육박하려면 사실 국내에서만 판매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뭐 만들어내는 뭐 이런 K-pop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좀 짧잖아요. 5년에서 7년.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면 팬덤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는 뭐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문화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좀 해외 쪽으로 서구권에서 좀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네. SM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까 소녀시대 나왔을 때 네. 그때 SM의 시가총액이 이제 한 1조 3, 4천억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그때 고점을 돌파했어요. 네. 돌파를 지금, 했는데 지금 SM이 그러면 한 1조 얼마예요? 예, 1조 지금 8천억 됐어요. 예, 1조 8천억이 됐는데 네. 그 제가 그런 콘서트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가보다 보니까 네. 과거 10년 전하고 그동안에 이 콘서트 가격 이런 게 네. 물론 SM에는 이제 콘서트 매출도 있고 음원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콘서트 뭐 티켓당 가격이 뭐 그동안에 계속 좀 올랐어요. 뭐 어떻게 한 10만 원 하겠지 뭐 요즘에. 얼마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는 좀 더 비싸고 있고요. 이제 BTS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제 LA에서 콘서트 열리는 11월 말에 열리는 거 얼마예요? 한 제가 평균적으로 한 15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150불 내 18만 원? 18만 원. 네, 네. 네. 그래서 해외는 이제 뭐 VIP나 뭐 그런 티켓 가격들은 더 이제 높아지는 거고 이제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보통 가격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2천억을 번다고 한 게 되게 무리한 추정치가 아닌 게 작년 한 해만 한 1,500개 정도 벌었거든요. 한 1,460억 정도 그 나왔으니까 제가 2,000억 추정이 그렇게 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들어가는 매출 원가는 똑같아요. 무대 장치를 일단 다 해야 되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단가나 뭐 만드는 제작비 뭐 무대 연출하는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티켓 ASP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일단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할수록 이제 뭐 4만 원, 5만 원에서 이제 지금 좀 올라간 게 7만 원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오프라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오프라인이 더 비싸기 때문에 티켓 단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마진 측면에서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또 동시 접속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열리는 콘서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프라인을 하면 이제 온라인도 같이 가는 형식으로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온라인 같이 가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똑같이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찍어서 이제 위버스나 뭐 이런 데 태워서 또 수익을 또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팬들은 그것도 보고 또 가서도 보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오프라인을 있겠구나. 오프라인을 못 가는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네. 보겠죠. 네. 아. 그 예매에 실패한 분들은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온라인을 얘기하시니까 네. 10년 전하고 좀 달라진 게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매출 중에 좀 크게 차지한 게 일본 일본 콘서트 아, 매출. 일본 돔, 돔 콘서트 네. 돔 오사카 돔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 10년 사이에 지금 뭐 BTS가 됐든 블랙핑크가 됐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 다 그러니까 Q가 할 수 있는 그 이제 판때기가 엄청 커졌다는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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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SP 플러스 Q그로스. 이제 Q그로스가 네. 또 커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 플러스 또 온라인으로 또 매출이 또 네. 나오니까 추가로 가외로 생길 수 있다. 네. 네. 직관전 매출이 모두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2019년도에 BTS 월드 투어가 마지막인데요. 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1회당 보통 80억에서 100억까지도 매출이 1회당 한 회당 네, 그래서 뭐 연간 40회에서 50회 정도를 투어를 한다 이러면 3천억에서 4천억까지도 이제 벌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리아나 그란데나 좀 글로벌리 탑 티어 아티스트들도 연간 이제 콘서트 매출액을 보면 한 3천억에서 3,500억 정도 이런 파급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콘서트 오프라인이 이제 개최가 되면 더불어서 뭐 콘서트 투어 매출 플러스 이제 음반이나 뭐 이런 같은 뭐 MD 굿즈들도 이제 올라가는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도 같이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더 이제 외형의 업사이드는 좀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2019년 대비해서 팬덤층이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나 뭐 버터 뭐 이런 좀 빌보드 핫100 자리를 좀 차지하면서 열풍을 일으켰던 게 다 2020년도 그리고 올해 일어난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팬덤은 더 늘어난 상황인 거고 또 더불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군입대 이슈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뭐 화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완전체로 또 볼 수 있는 콘서트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팬딩된 수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완전체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콘서트다라고 희소성이 또 있겠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여행처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저는 코로나 리오프닝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본 네. 돔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 JYP나 YG도 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네, 네. 그래서 엔터 전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되면 이제 팬미팅이나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다 가능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센티나 뭐 펀더엔 모두 다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 쪽
또 아무래도 음악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아시아나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가 좀 덜 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아시아 쪽으로 좀 열리게 된다면 저는 JYP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JYP. 네. 일본 쪽에서 아. 네, 오리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앨범 판매량이나 해보면 이제 사사 중에서 하이브랑 이제 JYP가 굉장히 좀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도 그렇고 일본의 니즈도 그렇고 그리고 JYP 보이그룹 중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굉장히 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제 보이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판 이제 보이그룹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좀 수혜를 많이 좀 못 봤던 많이 눌려 있었던 애들 위주로 더 이제 성장률은 좀 높게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네. 관점 측면에서 보면 이제 JYP도 좋고요. 네. SM도 워낙에 뭐 이제 아시아 쪽으로도 굉장히 좀 팬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댓글에도 보니까 뭐 이제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뭐가요? 아니 뭐 아시안 게임 네. 올림픽에서 우리 금메달 동메달 따는 면제인데 네.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드라마라든지 이 엔터테인먼트 이 걸그룹이라든지 우리 BTS가 이 전체적인 우리 Made in Korea라는 상품에 주는 이미지를 네. 격상시키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거든요. 누가 갑니까 군대는 그럼 남은 사람들이 다 그냥 갈까요? 아니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효율성을. 그쵸. 저는 거기에 저는 그 버는 금액에 뭐 한 10% 20% 아. 군대의 뭐 현대화 복지를 위해서 아. 뭐 한 BTS에서 뭐 한 500억 내면 되잖아요. 한 뭐 하여튼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아, BTS 한번 좀 해외 공연 한번 하고 수통 한번 싹 6.25 때 거 싹 바꿔주고 네. 네,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목소리도 사회에 분명히 좀 있긴 하죠. 네. BTS가 뭐 이른바 뭐 국위선양 했다면 뭐 무슨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보다 못할 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군 문제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뭐 BTS가 그리고 BTS가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는. BTS가 네네. 그런데 그런 법이 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게요. 지금은 네. 뭐 500억을 낸다 했을 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뭐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 저는 이럴 때 뭐 내년 대선 앞두고 후보들이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누구나 어떤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얘기 꺼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거는. 네. 왜냐면 군 관련해서 굉장히 또 민감할 수 있으니까. 민감하기도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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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BTS 군 문제는 네, 국방부에서 정무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네. 괜히 뭐 우리 채팅창 활성화시키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안 그래도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욕들을 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멋있습니다. 자, 하여튼 엔터주 그러면 끝으로 뭐 엔터 44 중에는 하이브가 탑픽 단기적인 리오프닝,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면 네. 일단 북미나 서구권에 일단 팬덤이 많은 층으로 먼저 수혜가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탑픽은 일단 하이브 제시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팬슈머 산업에서 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뭐 이런 새로운 이제 엔터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또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 그리고 SM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작사 보시면 이제 뭐 중소형 제작사들의 이제 뭐 제작 편수나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되는 시기인데 뭐 자체적으로 IP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고 뭐 이걸 가지고 수익화 시킬 수 있는 제작사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도 이제 몇 편 같이 만드는 뭐 이런 제작사들 중심으로 골라 본다면 이제 뉴랑 이제 키이스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와 키이스트. 네. 아 키이스트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렸던 그리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 자료는 저희한테 주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3프로TV 앱 거기에 업로드를 해놨고요. 네. 거기서 보셔도 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네, 보실 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우리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오늘 금요일 또 엔터 얘기하니까 뭐 재미있네요. 또 뭐
향후 지금 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드는 네. 예,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오늘 미디어 엔터, 뭐 OTT 관련된 이야기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가면 돼요? 네, 가시면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